안녕하세요. 코드퀴의 기초부터 버그 탐지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학년 백규민 학생입니다. 오늘 강좌는 다섯 번째 강좌로 저번 강좌 실습에 이어서 데이터 플로우 애널리시스, 정확히 말하면 테인트 트래킹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여 실제 존재했던 취약점을 탐지하는 실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앞의 내용을 듣지 못하셨다면 꼭첫 번째 강의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와 테인트 어널리시스에 대해 얘기해 왔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확실하게 둘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는 보존되는 데이터 흐름을 분석한다고 볼수 있고 테인트 어널리시스는 오염된 데이터 흐름 분석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노멀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변수의 값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하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1에서 x의 값을 추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오염을 추적하는데 이 데이터의 오염을 추적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추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코드가 실행됐을 때 x가 만약에 tainted 데이터라고 한다면 x의 값에 의해서 1을 더한 값이 y로 가서 y가 생성되기 때문에 y도 오염된 데이터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X에서 Y로의 테인트 플로우를 주목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와 테인트 어널리시스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코드큐엘에서 제공하는 문법에서는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Configuration 클래스를 재정의 합니다. 두 번째로 EaseSource를 데이터의 시작 지점으로 지정하고 EaseSync를 데이터의 도착 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asFlowPath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자로 소스와 싱크를 넣어주면 소스에서 싱크로의 패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컬 데이터 플로우와 글로벌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로컬 데이터 플로우는 단일 함수 내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고, 글로벌 데이터 플로우는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글로벌 데이터 플로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exist라는 키워드를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기본 구조, 사용 구조는 exist, 괄호 안에 변수 선언을 하고 슬래시 다음에 조건입니다. 또는 파이프를 두개 해서 조건 1, 조건 2를 걸 수도 있고 혹은 파이프 하나 하고 조건 1, AND 조건 2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xist 같은 거는 특수한 조건, 여러 조건을 걸때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변수 선언은 쿼리에서 사용할 변수와 그 타입을 정의한다고 볼수 있고 조건은 말 그대로 해당 변수에 적용할 조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됩니다. 그림에서 나온 걸 보면 where exists function f 하고 pipe f.getName은 target function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re절을 제외하고 exists만 빼고 보면은 function f를 정의했습니다. 즉, 함수 객체 f를 정의했고 그 객체의 이름, 함수의 이름이 타겟 펑션이면 true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번 실습에 이어서 이번에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하는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문제 파트를 다시 보면 저희가 수행해야 될 것은 일단 모든 탑레벨 익스프레션을 찾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스와 싱크를 정의하고 또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재정의해서 저희는 테인트 트래킹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예시 템플릿 코드로 주어져서 이걸 기반으로 작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쿼리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어떤 걸 목표로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는 네트워크에서 읽은 데이터가 변환돼가지고 맨카피와 같은 함수에 특히나 그 특정 인자, 크기 인자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로를 찾아서 해당 경로가 존재하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를 찾기 위한 쿼리를 작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읽은 데이터가 네트워크 to 호스트 뭐 롱롱 혹은 슈트 함수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매크로인데 매크로 호출을 통해서 반환된 값을 소스로 정하고 이걸 시작 지점으로 정하고 이렇게 변환된 값이 맨카피와 같은 함수의 크기 인자로 그 인자로 도착하게 되면 그것이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싱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투 호스트나 네트워크 투 호스트 롱롱롱 슈트 매크로를 거치고 나온 값을 소스로 잡고 그리고 목적지는 맨카피 함수의 세 번째 인자인 크기 인자로 싱크로 잡아서 has no pass 인자로 소스와 싱크로 넣으면 그둘 사이에 경로가 있는지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소스에서 시작된 데이터가 싱크로 전달되는 경로가 있고 이 소스가 사용자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값이고 도달되는 목적지는 맨카피라는 함수에 의해서 메모리에 값을 쓰게 됩니다. 즉 메모리에 값을 쓰는데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자가 이미의 값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쓰게 되는 그러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쿼리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해당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어서 저번 거에 이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패스를 찾는 쿼리이기 때문에 카인드를 패스 프로블럼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거 클래스가 쌍이 안 맞아가지고 맞춰주고 결국 저희가 할 곳은 이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그리고 EasySource와 EasySync를 정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그동안 저희가 저번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이 매크로를 찾는 건데 이 매크로가 단순 매크로가 아니라 매크로 호출, 매크로 인보케이션과 더불어서 익스프레션, 상위 표현식으로 이 호출된 반환값, 그 결과값, 변환된 값을 소스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클래스로 저희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여기 EasySource에서 이 클래스를 한번 써가지고 이 소스 노드 타입이 해당 이 네트워크 투 호스트를 겪어서 변환된 값인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소스를 저장할 수도 있고, 싱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펑션 콜을 즉 펑션 콜이 맨 카피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맨 카피의 세 번째 인자가 싱크와 동일한지 확인해 준 겁니다. 즉 이제 싱크가 맨 카피의 세 번째 인자 크기 인자로 목적지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네트워크 투 호스트 류의 매크로이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투 호스트 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콜. 네. 바디가 필요한데 지금 작성 중이니까 여기서 조건을 걸때 아까 말했던 exist 조건을 걸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저번 실습에서 했던 이 매크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 i를 먼저 선언해주고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where절과 select 그대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기 표현식을 통해서 네트워크 투 호스트 해당 매크로인 경우 이면서 지금 해당 클래스는 디스가 이 상위 표현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이 네트워크 투 호스트를 통해서 변환된 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디스에 넣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걸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네트워크 투 호스트 콜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 클래스를 아까 처음에 소스를 지정하기로 한게 네트워크 투 호스트 류의 매크로에 변환된 값, 그 결과를 넣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is 소스에서도 exist로 한번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 투 호스트 콜 이라는 거에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변수 선언을 하고 근데 이 타겟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지소스의 노드 그러니까 즉 목적지 노드들 다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타겟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겟은 소스.expression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즉, 소스가 네트워크 투 호스트 매크로를 거쳐서 변환된 값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거쳐서 변환된 값, 그 값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식이기만 하면 다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싱크를 보여야 하는데, 싱크도 마찬가지로 exist 조건문을 걸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맨 카피를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펑션 콜을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펑션 콜, fc, 선언하고, 그냥 이게 맨 카피인지 먼저 찾으려면, fc get, target, 점 get, name, 맨 카피. 근데 맨카피이면서 맨카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싱크의 표현식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맨카피의 세 번째 크기 조절하는 인자랑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가져오는 알규먼트 메서드를 써서 여기서 0, 1, 2 해서 세 번째 인자와 싱크가 동일하냐. 즉, 싱크는 그냥 맨카피의 세 번째 크기 조절하는 인자고, 소스는 네트워크 투 호스트 류의 그 매크로를 수행하고 난 뒤에 값, 그것을 소스라고 정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rom where select 구문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정의한 configuration 클래스에 대해서 이 CFG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taint tracking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has flow pass 함수를 통해서 소스와 싱크를 넣어줍니다. 어떤 소스와 싱크냐면 여기서 소스와 싱크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즈소스라는 데서 프리디케이터를 통해서 이 표현식과 동일해야 되는 경우, 동일한 경우가 소스가 되는 거고, 이즈싱크는 맥카피의 세 번째 인자인 경우가 싱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싱크로 가는 패스를 찾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것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 에러가 났네. 투스트링을 익스텐션스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리저트를 그냥 디스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오류가 났는데, 제가 이거 클래스를 소문자로 해서 오류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대문자로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투스트링 지우겠습니다. 없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서 지우고, 이것도 대문자로 해주면 아마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get 타겟을 계속 빠뜨렸고, 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P 누르고 Run Query를 했습니다. 이게 패스 프로블럼, 즉 패스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컴파일하고 결과를 추출하는 데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라서 금방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엣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소스와 싱크를 볼 거기 때문에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게 소스, 저희가 지정했던 네트워크 투 호스트류의 매크로를 호출한 후의 값, 랭스, 여기에 랭스가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랭스에 담기죠. 요것도 그 랭스가 여기로 전달이 된것 같은데, IP. 그리고 IP 랭스. 계속 이렇게 똑같은 곳이고, 다음은 이 랭스가 receiveICMP라는 함수에도 전달이 됐고, 또 다른 스트럭처에도 전달이 됐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랭스가 전달이 되고, length p, 포인터, length, 이게 다 tainted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바로 여기 main copy. 저희가 지정했던 이 소스 기반으로 계속 tainted 돼서 오염된 값이 전파돼가지고 도달한 목적지가 저희가 지정한 싱크인 main copy이고, main copy 함수가 아닌 012, 세 번째, 요, eth 헤더 사이즈랑 랭스를 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취약하다고 볼수 있는 게, 랭스가 지금 네트워크 투 호스트, 네트워크 바이트 투 호스트 매크로를 통해서 변환된 값이 결국엔 전달이 돼서 맨카피의 그 크기 인자를 조절하는 곳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약점으로서 당시에 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문제를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스텝 3는 이거 외에도 좀더 추가적인 에디셔널한 변화비티를 찾는 것인데, 저희 목표는 실제 취약점이 존재했던 것을 이 코드 큐어 쿼리로 존재했던 취약점을 찾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강의를 그동안 따라오면서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